그래서 성모가 뭘 하기로 했었냐 하면은 사를 하기로 했고요. A하고 B는 똑같아. A하고 B는 똑같고 짝수는 쉽고 홀수는 힘들어요. 아참 홀수가 쉽고 미안. 홀수가 쉽고 짝수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네가 학년이 있으니까 짝수 홀수 다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짝수를 할 때는 읽기 연습은 다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단어 네 뭐야 컴퓨터로 할때 단어 제시로 읽는 연습은 다 해야 돼. 그다음에 쓰기 연습, 의미 제시로 쓰기 연습은 10개 자신 있는 거 골라서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모여서 뭔 소리가 나나요? Sad. Sad. 그럼 얘가 sad 소리 나는 이유, S는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A, 에, 아, 어 중에서 뭐 됐어요? 네, 첫 번째 대표 소리가 됐죠. 내 이름을 불러줘. 첫 번째 대표 소리, 두 번째 대표 소리, 힘 빠졌어. 그 다음에 D는 항상 D 합치니까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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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오케이, 잠시만요. 맞든 틀리든 읽어보세요. 맞든 틀리든. Fly 것 같다.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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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w가 되죠. Flow. Flow. 얘가 왜 Flow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F는 L은 L. 오케이. O가 내는 네 가지 소리. 또 저런다. 오, 오, 아, 어. 오, 우가 아니고, 오, 오, 아, 어. 중에서 뭐 했을까요, 여기선? 오가 됐죠. 다음, W는 항상 우. 합치니까, 플로우. 플로우잖아. 순서대로 소리 내면 플로우. 빨리 하면 플로우. 플로우.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얘는 that. 배드. 오케이. 오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중에서 뭐가 됐을까요? 그러면 합쳐서 뭐예요? 오라면. 돗. 오케이. 영국 사람들은 얘를 dot라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얘를 dot라 그래요. 뭐 이상한 뭐 O가 내지 않는 소리를 자꾸 붙입니까? 어? dot. dot. 오, scared 잘 썼어. 그치, 잘 찾아보면 다 있지. 다 했어, 다 했어. 그래서 얘는 뭐가 됐다? 닷. 안녕하세요. 얘는 했단 말이지. 바로 오는 건 펜. 오케이. 그래서 T는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 E, 에, 어 중에서 대표 소리 에, 에는 느, 에는 n이라고 한적 없어. 느 합쳐서 텐. 오케이. 그다음 이 친구는 얘 무슨 소리인데? 매드죠. 매트가 아니고 m은 m.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중에서 에,
D는 D 합쳐서 mad. mad. yep. 제대로 기렴이라 제가 보면 된다. 다시 해보세요. 그 다음 얘는 그래서 얘는 그래서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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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고 off. Off. 그 다음 이 친구는 add. Add. 이 친구는 아니 이 친구는 Dune. Dune. 자, U 내는 소리 별로 정리 안 해봤죠. U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뭘 것 같아요? 오, 오 안에 U, U, 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D는 D, U는 U, N은 N, E는 소리 안 나는 대신에 할 일이 없어 소리 안 내니까 할 일 없어 심심해서 건너 건너 집에 간다 했죠. 가서 뭐 한다 해서 이름 물어본다 했죠. E가 U한테 이름 물어봤더니 내 이름은 뭐다? U다 그런다 했죠. 그래서 U가 U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합쳐서 Dune. Dune. 오케이. 다음. 네. 오케이. 제일 앞에 있는 글자 이름 뭐야? D. 이게 D야? 얘가 D면 얘는 뭐 하냐? 그래서 합쳐서 무슨 소리야? bad. bad. bat야? 오케이 그래서 B는 B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중에서 E N은 N T는 뭐 합치면 뭐겠어 B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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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는 제일 앞에 있는 글자 이름 뭐야? 비디병 여기 또 있네요. 비디병 빨리 낫게 BDPQ병이라고 들어봤지 그치? BDPQ병 몰라? 환자들 많은데 BDPQ병 나한테 또 걸렸어요. 아이고 참 큰일이구나. 오케이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글자 D니까 합쳐서 뭐야? Dig. D는 D.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중에서 E. G는 뭐 같은데? G. G 같은데 여기선 G 합치니까 Dig. Dig. DG는 아니겠지. Dig. 오케이 그다음 얘는 Can't. Okay. C는 그 G야. G야. C가 내는 두 가지 소리 중에서 여기서 E는 뭐 중에서 중에서 에 에는 는 T는 합치니까 sent, can't가 아니고 sent. 오, 잘 안 해요. 1센트, 2센트. 오케이, 그 다음.
뭐가 될까? 맞든 틀리든 End to ear. End to ear. 오, 좋다. 같이 보겠다. 비가 내린 세 가지 소리 중에서 얘는 센 소리 나고 얘는 힘없는 소리 나. 이렇게 영어의 모든, 이건 모음이라고 하는데, 뭐, 모음은 A, E, I, O, U가 있어. 전부 다 소리 여러 개 갖고 있는 애들이네. A, E, A, O, E, A, O, I, 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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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 U, U, O. 얘들이 모음인데, 얘들은 세게 소리 날 때는 대표 소리나 내 이름을 불러도 소리를 내. 근데 힘 빠지면 다 무슨 소리 되겠어? 어 되겠지. 그러면 얘를 세게 읽고 얘는 힘 빠졌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이는 무슨 소리 낼까? 애가 되죠. 대표 소리. 그 다음에 애는 느.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N. 그 다음에 T는 항상 그렇듯 T. E가 힘 빠지면 어. R은 어. R. 그럼 다 합치면 뭐예요?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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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에 엔터 키 있잖아. 이게 엔터잖아. Enter. 들어가다. 그 다음 얘는 또 비디병 났다 또. 어? 선생님 그 책 없는데. 그 비스.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될까요? 다오. 막 1대1은 해야지. 다오. 다오. 그니까 D는 D. O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오. 우. 아.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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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오우, 우로 들려, 자꾸, 이 발음은. 오우, 오, 아, 어. 여기서는, 첫, 두 번째 대표 소리. 어. 네? 아, 오. 첫 번째, 얘 이름을 불러줘. 네. 첫 번째 대표 소리, 두 번째 대표 소리, 가운데 있는 게 대표 소리. 얘는 힘 빠졌어. 그럼 두 번째 대표 소리는,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니까, 아. 아. L, L은. 어, 합쳐서 다오. 영국 애들은 도, 미국 애들은 다오. 다오. 없어 거기? 네? 거기 다녀 가지고. 거기 다녀? 맞나? 이름도 좀 물어보고 하지 그랬어. 다오.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Fry. Fry. 오케이. 그래서 F는 R은 R.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랑 비슷하다 했어. I, E. 짤막 들어봤죠? 이거 S인데 이러니까 이거만 있으면 S였는데 얘 때문에 Yes 됐다고. 짤막. 어? 오케이? 기억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Y가 I 됐으니까 합쳐서 Fry. Fry. 오케이, 여기까지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